지난 4년간 한국말과 학교 공부, 생활 습관까지 가르치며 가정교사 역할을 한 윤모아 씨. 모아 씨가 있어서 아이들의 한국 적응이 한결 수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영이 넣어야 돼. 아. 세리 씨 다 맞았어요. 너무 잘했어요, 하트리자. 잘했어. 처음에 좀 그랬죠. 힘들고 언어도 알아들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진짜 뭐 뭔지도 알게 됐고 다 알게 됐어요. 거의 말하는 거 이제 한국 사람들이랑 뭐 소통하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떠먹기죠. 그냥 할 수 있고 곧 요즘 국어도 막 100점 받고 시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저한테 연락 달라고 하시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학습도 중요한데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꼭 지켜야 될 습관 이런 거는 이런 것도 같이 처음에는 병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잘 적응을 했죠. 네, 지금은 너무 잘 적응을 해서 현재는 그냥 이렇게 공부 가르쳐 주고 그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아 씨.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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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도 병원 갖고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침 맞고 그래 아 침? 침. 왜 침이요? 물리치료 하다가 더 심해서 갔고요. 못 찾겠다고. 마침 배관 수리도 끝이 났나 보다. 예? 원서 한번 들어보세요. 원서 들어보세요. 아, 감히 취했어요. 수리공을 부르지 않고 직접 해결한 주인 아저씨. 나와요. 나와요. 원서 조금 틀어놨대. 네. 네. 조금. 덕분에 수리비는 더 들지 않을 것 같다. 저기 뭐야 주무시기 전에 잠자기 전에 온수 쪽을 조금 질질질 흐르게끔 그거를 냉수 말고 온 따뜻한 물이. 예, 감사합니다. 보여주세요. 예. 모아씨. 네. 모아씨 드세요. 네. 그동안 궁금한 게 많았다. 모아. 네. 어떻게 잘 지내요? 턱수염 이제 그 해결이 다 되면 턱수염 자르시기로 했잖아요. 그 보증금 문제는 아직 처리 안 된 거예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 주인 집과 네 전화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 근데 제가 다른 전화번호 전화하면 그냥 야 돈 없어 끝. 네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 정신이 갈 밀라덴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제일 딱 생각 말씀드렸던 게 한국인으로서 너무 죄송하다고. 아니요.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세 개 다 있어요. 세 개 다 있어. 좋은 사람들 있어, 나쁜 사람들 있어. 근데 제가 우리는 조금 걱정을 하면 우리 돈 없잖아요. 예 이렇게 문제 우리한테 안 되지. 왜 와요? 예 왜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 돈 없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 한 명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준 사람 제가 많이 많았어. 모아시하고 다른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나쁜 문제 한 명 이렇게 한국 사람 제가한테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모아시는 한국 사람 아니야. 모아시 콩고 사람. 우리 가면 같이 가야 같이 돼요. 가야 돼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알콩달콩은 멀리 콩고에서 온 난민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걱정해주는 모아 씨는 하늘에 내려준 천사다. 우리는 우리 가족 모아 씨한테 진짜 많이 감사해요. 모아 씨도 앞으로 결혼하면